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 대기안경 기사, 네, 마지막 과목이죠. 5과목, 법규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문제. 자, 환경정책 기본법에 이제 우리 대기안경 기준, 요거 매번 한두 문제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뭘 구하나요? CO의 8시간 평균치입니다. 자, 요거 우리 구하는 방법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 해놓고 둘둘씩 끊으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SO2, NO2, 그리고 오존, CO, PM10, PM2.5, 납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 SO2, NO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8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0.02, 0.05, 그다음에 0.15. 자, 여기서 우리 2에서 1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04, 5에서 1 더해주니까 0.06, 여기는 0.16. 자, 그리고 우리 오존하고 NO2 요 1시간 농도 같다 그랬죠? 1.6, 1.0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존과 CO는 요두 번째 그룹은 연간과 24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NO2의 0.66이 오존의 0.66, 그 다음에 우리 NO2의 1시간 0.10이 오존의 1시간 0.10 됩니다. 자, 그리고 CO는 9, 25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PM10, PM2.5는 어떻게 해요? 50, 100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35, 15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납배는 0.55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럼 우리 아까 CO의 8시간 기준이니까 9가 되죠. 그래서 우리 9ppm 이하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이에요. 우리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있고, 그 다음에 권고 기준이 있죠. 자, 유지 기준 같은 경우에 지금 PM10 기준을 어디에? 영화 상영관에서 구해보래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표를 또 여러분 이렇게 외워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노약자, 일반인, 실내 주차장, 복합용도 시설, 이렇게 나눠주고, 2포, 1미미 총, 이렇게 외워주십니다. 그래서 CO2, 4는 포름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1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PM10, PM2.5, 그 다음에 총은 총부유세균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CO2는 전부 다, 요 복합용도 시설은 뭐밖에 없냐면, PM10 기준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내 주차장까지 봐서 1000, CO2는 전부 다 1000이고요. 그 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는 노약자 시설이 아무래도 농도가 제일 낮아야 되겠죠. 기준이 엄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1000, 그 다음에 일반인과 실내 주차장 100이고 여긴 80이에요. 그 다음에 CO는요, 10, 10, 25. 그 다음에 PM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여기 일반인 시설이 보세요. 1100, 10, 100, 그 다음 뭐예요? 50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1100, 10, 100, 50 잡아놓고 여기는 다 같으니까 1000, 여기는 80, 100, 100, 여기는 10, 10, 25, 여기는 75, 100, 그 다음 200 된다는 거. 그리고 50일 땐 35, 총부유세균은 어디에만, 노약자 시설에만 있다. 그렇게 외워주십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자, 뭘 구한대? 영화 상영관이래요. 영화 상영관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자, 우리 요게 헷갈려요. 일반인 시설, 노약자 시설 그러면은 이제 약한 사람, 그다음 어린이가 있는 곳이니까 병원이라던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그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여기가 노약자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시설은 한 가지 용도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돼 있죠. 이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반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시설에서 우리 PM10의 기준이니까 뭐가 돼요? 100이 되죠, 100. 그죠? 그래서 다시 문제 돌아가시면 네,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앞에서 봤던 우리 81번에 있었던 대기 환경 기준, 그 표도 중요하고, 지금 봤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그리고 우리 또 나중에 나오는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그 다음에 신축 주택의 또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그네 가지 표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되는 표입니다. 자, 그다음 83번 볼게요. 자, 요거는요. 자가 측정에 사용한 여과지, 시료 채취 기록지 얼마나 보존해야 되냐?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문제 3번 정답. 84번 볼게요. 84번 문제가 우리 대기환경 기준이 또 나왔네요. 그죠? 우리 81번 문제랑 동일합니다. 자, 요번에는요, 표를 여러분 또 만들었다 생각하고 옳지 않은 거를
24시간 평균치로 구해보래요. 자, 여러분 표 한번 볼까요? 우리 자 SO2, NO2, 그 다음에 오존, CO. 자, 만드는 법 한번 봅시다. 그 다음 PM10, PM2.5, 그 다음에 납벤이죠. 자, 여기서부터 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 이렇게 돼요. 자, SO2는 8시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0.02, 0.03, 여기는 0.15, 그죠? SO, 그 다음 NO2는요, 여기에서 1을 더해서 0.03, 0.03이고 0.05, 0.06,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0.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다 그랬어요? CO랑 오존은 여기 연간과 24시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여기 0.06이 이쪽에 온다 그랬죠. 여기 0.16이 이쪽에 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9, 25. PM10, PM2.5는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50, 100, 여기 35, 15. 얘네들은 전부 다 5로 끝나요. 0.5, 5. 이렇게 여러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봅시다. 자, SO2자 전부 다 24시간 기준이라 그랬어요. 0.05 맞네요. 이산화질소 0.06 맞네요. 오존 0.06? 오존은 24시간 기준이 없죠? 3번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요 표에 맞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험 보실 때 작성해서 풀어주시면 돼요.